우리 오늘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멀리 계시는 분한테도 한번 우리 손을 흔들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유명한 여러분이 오병이요. 여러분 그 병자가 물병할 때 병자가 떡병자라는 거 아시죠? 예, 고기여자를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오병이요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생활을,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주일학교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은 이제 너무나 선명하게 그러나 조금 다르게 설교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죠. 여러분, 기적하고 표적은요, 나타나는 현상은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기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표적이 뭐냐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여러분 그 대부분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귀신 쫓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적도 많이 안 써요. 7개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 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이요. 5천명을 먹인 거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기적도 이 작은 조그만한 여러분 떡을 가지고 여러분 남자들만 5천명이니까 2만명도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2만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통 사람들은 절대 경험 못해요.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조금 한 600명 단위로 여러분이 전체 부대원들이 생활하거든요. 겨우 600명 엄청납니다. 목소리도 우렁차고. 여러분 제가 만 명 되는 교회 사야겠다고 했잖아요. 예배 7번 드립니다. 3,000명이. 여러분 그런데 한 2만 명 정도 이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봐요. 이런 관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작은 떡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으니까 굉장하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하죠. 큰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그 엄청난 기적 놀라운 기적의 포커스가 아니고 이 기적이 의미하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배고픈 가운데 떡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 자꾸 떡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빵이죠. 그 사람들은 떡을 안 먹잖아요. 근데 실제로 빵인데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 정말 매일 먹는 밥이에요. 밥. 여러분 우리 매일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떡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떡,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자신의 몸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몸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엄청 배가 고팠잖아요. 하루 종일 굶고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요 마음껏 먹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뭘 가르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이 지금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난 한 명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여러분 그 떡 먹어도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제가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나사로의 육신은 또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이 5,000명을 먹인 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이요?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모형 표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사람이 진정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요 모두가 기록하는 기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토막입니다. 그것으로 약 한 5,000명에서 한 2만 명을 먹인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요, 저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도 먹기 아까운 이 도시락을 전부 다 드려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만, 그렇게 헌신했더니만 그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기적을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귀에 쏙 들어와요. 50년, 6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 지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자기도 배고픈데.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이 도시락을 드렸더니만 주님이 그걸 가지고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성전도 짓고 교회관도 건축하고 파킹라도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큰 기적을 경험하자.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다음 시간에 그 의미가 나오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이런 여러분 기적을 통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킨 그 주체,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렇게 큰 기적이었다, 뭐 2만 명, 5천 명 먹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을 일으킨 그분,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게 관심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해서 다음 시간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참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예증을 오늘 여러분 이런 큰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물론 떡을 나눠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떡을 나눠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이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요.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오병이어 여러분,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여러분 이 사건의 줄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으니까 여러분 군중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종일 찾아다니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이게 미완료 시제가 되고, 미완료라는 말이 뭐냐면 끝이 안 날 정도로 계속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행하고 병 고치는 걸 보고 나도 낫고 싶고 내 친척도 낫고 싶고 내 동생도 고쳐주고 싶으니까 계속 따라다녀. 끊이지 않고 밥을 안 먹어. 여러분, 밥 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2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이 군중들이 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처럼 도시락 싸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막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으면서
너무나도 허기가 지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벳세다 벌판, 광야 벌판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본질 되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행해주는 그 표적과 기적, 병 고치는 것, 그런 헛된 것만 바라보고,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완전히 탈진하고 허기진 그 상태를, 더구나 지금 해까지 졌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병행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습니다. 양은 여러분, 이 스스로 보호를 못해요. 물도 못 찾아먹고, 왕은 목자가 없으면 완전히 죽어요. 여러분, 그 엄마가 굶고 있는 자식. 그것도 여러분, 정말 뭐 공부한다고 굶는 게 아니고, 정말 쓸데없는 거. 헛된 거. 뭐 갬블링 한다든지, 게임하고 오락한다든지, 여자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종일 동안 굶고 있는 여러분 그 아들을 그 엄마가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질되는 것도 아니고 헛된 것만 구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껍데기만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으로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너무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베풀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뭐 정말 그 없는 거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바로 지금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지금 시험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라고 이 광야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여러분 빌립의 고향입니다. 자기 홈그라운드예요. 자기 안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빌립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벳세다 출신 빌립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먹이겠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질문을 듣고 있는 빌립도 여러분 이 고향 출신이에요. 이 빈들에서 이 많은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만명 되는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해와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인간의 방법을 보지 말고 그 너머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참 생명의 떡인 나를 바라보라.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대하는 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마 기대하는 답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주님, 여기는 제가 잘 아는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아무 곳으로 가도 만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사거나 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당신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주님이 어쩌면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빌립은요 아주 머리가 빨라요. 계산이 엄청 빨라요. 저는 이 정도로 우리 빌립처럼 이렇게 셈과 계산에 능하진 않는데 저희 집에는 이 계산과 셈에 능한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네 명 중에서 우리 집에는요 특별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습니다. 우리 제 아내는 이 숫자 계산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물론 그쪽으로 가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 빌립이 아주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이 객관적인 모범 단어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방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조금씩 조금씩 먹여도 아, 배부르게 말고 그냥 조금 조금씩만 먹여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란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여러분 일당 정도 되니까 100달러가 아마 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조금씩만 먹여도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은 2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계산이 금방 나와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이 오병이어 다른 본문 누가복음 9장 병행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벌판이에요. 광야입니다. 음식을 케이들링하러 갈 수도 없고 사러 갈 수도 없고 가게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여러분 이런 2만 불이 넘는 돈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아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너희들의 힘을 의지해서 고민하고 너희들이 풀려하지 말고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민의 삶 고민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며 이 진정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존재니까 하나님이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벽인 것 같아요. 절망뿐인 것 같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민의 삶 같아요. 그렇지만 안 되는 그것 계속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은행 가서 어떻게 빌릴까 어디가 손을 내밀까 누구를 찾아가면 돈을 얼마를 빌릴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영원한 참 생명의 떡인 그 떡을 그 생수를 마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요 오히려 넘어지는 훈련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아예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막혀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넘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실의 벽을 넘어 계시는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가는 바라보는 그 주님께 구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좋은 이 셈이 빠른 빌립처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여러분 빌립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땡. 틀렸습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마 같이 얘기하는 거를 그 앤드류가 들었어요. 안드레. 안드레도 여러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시켰는지 안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조금 다르게 행동해요. 여러분 신앙을 따져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구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안드레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되묻습니다. 한 아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이랑 신앙 보면 여러분 그냥 개진또진이에요. 별로 나아 보이진 않아. 여러분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있는데 이 많은 1만 명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 고수준이에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주님에게로 왔다는 게 조금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아이,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우르러 축복기도 하시고, 그 떡을 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요, 이 보리떡은요, 문헌 가운데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하찮은 음식이라서 가장 극빈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 짐승들이 먹는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밀가루떡, 오늘 우리 빵이죠, 그죠? 오늘날은 뭐 약간 뒤바뀌었는데 밀가루로 만든 떡에 비해서 3배나 싼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보리떡이 될 수 있겠죠. 하찮은 겁니다. 초라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빵 말고 물고기 두 마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물고기 하면 여러분 우리 익투스 알죠? 막 차에 막 부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익투스라는 여러분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전문 용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뭐 제가 지금 뭐 문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물고기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 단어 문법은 여러분 지소사라는 문법인데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도 작은 거를 쓸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음악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비올라 알죠? 여러분 비올라가 커요? 바이올린이 커요?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비올라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올라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이그 뒤에 인자라고 하는 이 접사를 쓰면 비올린,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이 바이올린은요, 이 비올라에 비해서 지극히 작다는 여러분 그런 악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 물고기 두 마리라고 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가 시소사라는 여러분 그런 문법적인 의미를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 고기 두 마리인데도 너무나 너무나 작은 고기. 그래서 이거는 물고기 두 마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고기 두 토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도 가치 없는 보리떡 다섯 개. 그리고 너무나도 작은 생선 두 토막을 가지고 지금 만 명 이상 되는 많은 군중들 앞에 빌립이 여러분 섰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잖아요. 제가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제가 부끄러움을 진짜 많이 타요. 특별히 이런 거 초라한 거 앞에서는 제가 진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여러분 이 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떡과 이 작은 생선을 가지고 왔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낯이 뜨겁겠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도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예수님 뭐 하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빌립과 조금 다르다면 그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기에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순종,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이 인생이 변화되고 큰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10분, 15분 여러분 큐티하는 게 몇십 년 인생으로 보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작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드리고 순종하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삶의 전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먹여줬어요. 원하는 대로 다 먹였고 실제로 열두 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렀던 이 군중들이 자기들이요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이고 주었던 선지자 모세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생 동안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분만 잡는다면 우리 평생의 배고픔이라는 것, 가난한 것은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겠구나. 배가 부르니까 자꾸 배부른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자꾸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앞으로도 내가 살면서 평생 동안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지금 그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권세를 주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15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여러분 다시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자기를 그렇게 세상의 영광과 힘과 권위와 권세를 주어서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피하셨다고요? 다시 아무도 없는 산으로 혼자 떠나가셨습니다.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영광, 그 물질, 돈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산으로 주님께서 다시 혼자 그렇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음생활입니다. 때로는요, 목사인 저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외로움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 주일날도 문 열면 장사가 잘 되잖아.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 주일날이라면.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온다고요. 여러분 없습니까? 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 떠나갑니다. 주일 안 지키고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하죠. 많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배고픈 길, 안 되는 길, 아무도 없는 사람의 길로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세상의 영광의 자리, 움켜지는 자리를 떠나서
혼자 홀로 산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세상 영광의 자리를 떠나 피하는 그런 성도,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이름나기를 드러내는, 그것을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라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병 고치는 기적만 보고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은요,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냥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종일도록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만명을 먹인 이 기적과 표적은요,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했던 것이고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았던 이 표적과 기적은요,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 교회 건축이나 주차장이나 여러분 이런 건축의 기적을 이루자는 그런 여러분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헌신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참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중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 바로 날마다 먹는 그 떡, 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영양소를 공급하고 밥을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중요한 떡과 같은, 밥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우리 다 외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요? 말씀으로만 살 것,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든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만든 기적의 떡을 먹어도 심지어 그들은 죽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건 모형입니다. 그건 표적이에요. 진짜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바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아침에 여러분 큐티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 말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고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